여러분들 오늘은 오버플로드 제노를 리뷰해볼 거예요. 이 차량의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양산차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투아타라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본넷 라인이 굉장히 넓적하네요. 이게 근데 완전 평평한 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비행기 날개처럼 생겼네요.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스플리터는 당연히 카본으로, 휠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자동차 디자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옆 라인 같은 경우는 뭔가 앞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붕 라인 까지 뭔가 되게 전투기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자동차 라인이 확실히 독특하네요. 여기는 들어갔다가 이쪽은 확 꺾이고 테일램프가 여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쫙. 머플러 같은 경우는 세모 모양 3개.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딸깍. 그렇지. 와, 이런 차 타고서 새 차러 가면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겠죠? 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통째로 열리는군요. 보시면 여기 전체가 전부 싹 다 카본이에요. 앞쪽에는 가방 하나 들어갈 정도의 프렁크, 뒤쪽에는 엔진룸이 통째로 열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5.9리터의 트윈터보 V8 엔진. 출력이 무려 1750마력이라고 해요. 문짝 같은 경우는 살짝 대각선으로. 이것이 바로 버터플라이 도어.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붕까지 통째로 열리네요. 내부에는 스포티한 시트 두 개, 뒤쪽 창문으로 자동차의 엔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해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아, 배기는 별로.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왠지 터널에서는 좀 듣기 좋은데. 출발. 3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초반 가속력 나쁘지 않아요.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118마일 돌파. 근데 속도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진 않군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어우, 뭔가 확 돌아가네. 왼쪽. 아, 좋아요. 오른쪽. 나이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핸들링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눈에 띄는 건 아직 없군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 범퍼! 먼저 앞범퍼를 쭉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개성있는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차 카본 스플리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를 보시면은 디퓨저를 진짜 멋있게 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와, 방금 뭐지? 1차 어그레서 디퓨저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 보시면은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정말 개성있는 머플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듀얼보어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후드. 기본 후드가 원래 좀 밋밋해가지고 이거는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펜더 배기구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이번에는 상징 볼게요. 상징이 무려 11가지. 보시면 정말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군요. 트리 스트라이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달아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1차 미러랑 카본 미러에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오, 그리고 트림 색상도 바꿀 수가 있네요. 아이스 화이트. 이번에는 지붕 볼게요. 보시면 다 이뻐가지고 뭘 고를지 잘 모르겠군요. 카본 인세트 루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커트. 보시면은 뭔가 범상치 않은 스커트들이 엄청난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스커트립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이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전부 다 개성이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1차 GT 날개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크리거랑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여기에서 핸들링 왼쪽. 나이스. 오른쪽.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오른쪽. 그렇지. 여기서는 왼쪽. 오케이, 잘 들어간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살짝만 섞어서 유턴.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리프트. 안되잖아. 아, 드리프트 안되는데?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는 잘 안되네. 풀 개조가 된 상태에서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128마일 돌파, 129마일, 130마일 돌파.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산을 올라가볼거예요. 출발 하트. 출발. 이쪽으로. 아니 정신 차려 인마. 보시면은 차가 뭔가 균형을 못 잡고 있네요. 이쪽으로 출발. 좀만 더 화이팅. 가자. 핸들 똑바로 잡아야 돼. 똑바로. 이 차량이 힘 자체는 좋은데 핸들이 자꾸 돌아가네요. 보시면은 이런 언덕은 올라갈 수가 없고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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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래? 어? 에? 여기를 밟으면은 어라? 어라라? 뭔 소리야? 어라라?
어라라? 여러분들 인도 높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차가 왜 공중제비를 도는 거지? 자 후진으로 여기를 밟으시면은 차가 공중제비를 돌죠?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쌩쌩 달리다가 요철! 하이어번 갔습니다! 참고로 개조가 안 된 제노 같은 경우는 별일 없어요 그죠? 이번에는 개조가 된 제노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서 요철! 하이어번 갔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아니 여러분들 원래 보통 이 부분을 박는다고 해서 사람이 날아가진 않거든요? 어? 이번에는 일반 제노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사이드미러를 개조하면은 버그가 생긴다고 해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내구 들어보겠습니다 호밍이나 출발 발사! 한 발! 자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트레버한테 운전을 맡겨볼게요 아니 너무 살살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 어잇 어잇 오마이갓 이번에는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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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왼쪽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달릴게요 얼마! 꽝!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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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아이 깜짝이야! 야 뭐하지 쟤마 어? 그래도 이런 시민차들 상대로는 금방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 차를 운전할 때는 요 차를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살살 가든 살살 아니 이건 도저히 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아 나! 여기까지! 그렇지 일단은 사이드미러를 기본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사이드미러를 기본으로 여기 있는 걸 밟으면은 어이 깜짝이야 뭔가 아까보다는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뭐 이제 날아가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